답답하네 주인공 진짜. 사랑이 변하지 그러면.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아니 사랑이 안 변합니까? 세상에 모든 게 변하는데 어제 오늘 날씨도 다르구만. 네 그렇죠. 세상에 모든 게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후변화. 오 팀장의 주식라이프 오지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기후변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죠. 기업들도 이 기후변화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 가장 앞서 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유럽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유럽의 각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유럽 벨기에 브뤼셀 생루이 대학의 정치학연구소 강희연 박사를 모시고 한번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벨기에 브뤼셀 생루이 대학교의 강희연입니다. 박사님께서 브뤼셀 생루이 대학 정치학연구소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연구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지금 국제환경협상에서 어떻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그런 네트워킹을 연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 딱 오늘 주제에 적합함을 섭외했네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큰 자연재해를 닥쳤을 때 긴장감을 갖고 살다가 사실 그때뿐이거든요. 그 위에는 많이들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기후변화 논의에서 사실 가장 앞서가는 곳이 유럽인데요. 그 유럽의 시민들도 어떻습니까? 저랑 비슷합니까? 네, 유럽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늘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유럽의 전반적인 그런 환경인식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 작년 7월에 이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모두 굉장히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피해를 논의하면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2019년에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들이 그런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거든요. 이 선거에서 젊은 층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녹색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정치권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유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위기감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데 이런 얘기네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관심들은 있으세요. 연구원님은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이 특히 소고기 메탄가스! 네? 육류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그런 육식 자체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탄소 감축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요? 작년에 회사에서 플로깅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수거됐던 폐플라스틱과 쓰레기 양이 되게 놀랐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유럽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활발하긴 한데 이 유럽은 사실 선진국들 아니냐. 이 선진국들이야 기술도 있고 사실 준비할 시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국가들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 결국에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가 지금 당장의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EU 내에서도 모든 회원국들이 동등한 상황이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해서 공정전환 메커니즘 이라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집약형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폴란드는 굉장히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재훈련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경제 생태계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요즘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무역장벽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결국 여기에 어떻게 대비했는가가 향후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무역장벽을 언급해 주셨는데 기후위기 무역장벽 그리고 탄소가격 이것들을 연계해서 설명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무역장벽과 탄소가격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의 80%가량이 EU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EU 내와 다른 나라에서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단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EU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을 도입했습니다. 이후에 기업들이 탄소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에 수입되는 수입품들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유는 또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EU 기업들이 역외로 수출을 할 때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탄소 비용을 또 다시 기업들에게 돌려줌으로써 EU의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고 유럽의 기업들, 실제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실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전폭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 분야의 가치 사슬 전환에 2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결정을 하고 또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환경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을 할 때마다 나무를 심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검색 인증 회사가 베를린에 자리 잡고 있고요. 포장하지 않는, 포장 없는 슈퍼마켓도 유럽에서는 웬만한 도시에서는 포장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어떤가요? 대기업들도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금융 등의 부분에서 예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스프라는 회사에서는 친환경 농화학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또 티센크루프라고 독일의 철강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녹색 수소 생산 시설을 지역에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인 유니온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투자 원칙을 ESG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환경 스타트업들 아이디어가 좋네요. 한국에서도 환경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건님 혹시 에그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함께 환경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지랖 혹시 2탄 안 보셨군요. 그린 파이낸스 설명하면서 그 글로벌 투자 기업의 투자 원칙에 대해 설명이 돼 있는데 역시 훌륭한 콘텐츠다. SK이노베이션 가져와! 어쨌든 이런 기업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세상을 좀 좋은 쪽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고객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변화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규제 외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후변화와 연결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등교 거부 시위를 시작했던 그레타 툰베리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운동을 굉장히 확대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스웨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가능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저탄소나 탈탄소 제품을 쉽게 만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유럽, 뭐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좀 만나기가 쉬운 편입니까?
제 경험상 상대적으로 더 쉬운 편입니다. 바나나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식품에서도 그런 탄소 중립 바나나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그런 탄소 중립 자체를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기업들이 많아서요. 탄소 중립 마크를 붙인 그런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바나나 이런 식료품에도 탄소 중립 마크가 찍혀 있군요. 우리도 마트에 가면 유기농 코너 같은 건 있는데 뭐 식료품이나 가공품에 탄소 중립 마크가 찍힌 것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회사의 방향성을 카본 투 그린으로 설정을 하고 당장 공장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바꾸고 친환경 소재, 자동차 배터리 등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선 그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바뀌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골든타임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에 한국의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왔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기업의 전환점으로 인식을 하고 또 시장을 만들어가려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이슈라는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기후위기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유럽의 기후환경단체들과 평가기관들이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1 기후변화 대응지수인데 우리나라가 61개국 중에 53등을 했습니다. 더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모범 사례로 우뚝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벨기에 브뤼셀 생리대학의 강현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